과거의 탈모는 대부분 유전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등등연아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댓글을 확인해보니까 M자 탈모에 대해서 조금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탈모가 의심되는 10가지의 증상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두피를 눌렀을 때, 만졌을 때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있다면 탈모를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두피가 통증이 나타나는 것인데, 머리를 감을 때 깨끗하게 헹구어만 낸다고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생각보다 많이 세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가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긁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두피에 건조감을 느낀다면은 염증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내가 조금 건선이 있거나 모낭염이 있거나 약간 좀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건강한 두피를 가지신 분들보다 좀 더 빠르게 염증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염이나 가슴이나 다리를 확인해봤을 때 뭔가 진짜 굵어지고 뭔가 좀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러시면은 빨리 탈모를 의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탈모가 오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건데 내가 학생 때 봤던 머리카락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나 다 탈모가 오는 것인데 이거에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본인 자체의 체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유전적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두피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미녹시딜을 바르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약을 섭취하시거나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멈출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십시오. 갑자기 두피에 기름기가 많아졌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피지 분비량 자체가 많아지면은 피지가 그만큼 두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피 자체가 모공이 막히게 되면서 가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두피 스케일링 제품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병원에 가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다른 모발이 굵으신 분들에 비해서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는 분들은 훨씬 더 탈모가 빨리 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 공급까지 나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더 빨리 촉진될 수가 있는데 정말 영양 공급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달걀, 연어, 콩, 귀리, 뭐 녹색류 식품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미녹시딜을 발라보시면서 한 달 차가 됐을 때 나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발과 뒤쪽에 있는 모발의 굵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굵기 차이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탈모에 대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하루에 50개에서 60개 빠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모발이 빠진다던가 우두도 막 떨어진다면은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머리를 긁었을 때 손톱에 끼거나 혹은 비듬 자체가 축축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두피 건강이 날로 갈수록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비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공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고 섭취를 하시고 바르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모발을 지키는 그날까지 제가 또 콘텐츠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